조이도 빨라요. 특히 이창호 선수는 뭐 저희가 CM 내보내드릴 때 그때부터 조이 끝난 상태 정말 방송 조이입니다. 이창호 선수는 네, 3차전 경기가 저그대저그임을 감안했을 때 네, 이번 경기 QS전은 3대0 승부도 가능합니다. 그럼요. 저는 박성준이거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잡으면 결혼종이나 언제나 박성준 잡고 그러면 GF로 끝낼 수 있어. 3대1 역전 시나리오 3점 다 가능합니다. 어떨지 결과를 남겨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QS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박주호 선수의 진영은 셋입니다. 박주호 셋이고요. 자, 같은 팀의 박성준 선수의 진영은 자, 오른쪽에 같이 배치되어 있죠? 자, 박주호가 셋이, 박성준이 다섯입니다. 험전 양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는 거죠? 네. 그리고 EMS전은 이제 삼성전자는 박성훈 선수의 진영은 아홉이고요. 그리고 11시가 이제 이창훈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선전 형태로 가게 되면은, 네, 프로토스는 더블렉서스가 좋습니다. 자, 오른쪽, 근데 이제 센터 게이트를 조심해야죠.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거 봤어요. 아, 나왔어요! 네. 이미 한번 개막전에서 나온 전, 그 전략이. 저 파일럿 때문에 취소해야죠. 게이트 위치를 방해할 만한 위치에 파일럿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딱 만드네요. 네. 근데 아래쪽으로. 아, 프로브가 기다려서 못 만들게 한다.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프로브가 점차를 안 가는 겁니다. 야, 네. 파이론을 도미노 하는 것도 아닌데. 나란히 만들면서 서로가 만들 수 있는 지금 게이트 만들 위치를 방해하는 위치의 네. 파일론과 프로브의 배치거든요. 저... 상당히 멀리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빨리 전략 수정을 해야 돼요. 파일론 하나를 바로 포기하던지. 지금. 박성준 선수는 또 하나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2대랑 2대를 썼어요. 네. 파란색 파일럿이 두 개죠? 지금 게이트 짓나요? 짓네요. 네, 근데 짓죠? 문제는 서로 이렇게 게이트를 짓게 되면은 바로 박성준 선수의 적응이 이거는 지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일단은 박지호 선수는 본진하다 게이트웨이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또 글쎄요, 이 삼성팀의 분위기가 좀 네. 좋지 않습니다.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박지호 선수가 본진에도 안 짓고 여기다 지었어도 됐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박성준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두 명의 선수의 어떤 공격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창호 선수는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 사이에 이 지역을 캐논을 깔고 버티면서 어차피 지금 게이트웨이를 전진해서 만드는 바람에 박성준 선수나 박지호 선수나 초반 유닛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여기서 최대한 박성준 네. 선수가 농성을 해주고 그 사이에 이창훈 선수가 태클을 올려 승부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네, 이창훈 선수의 빠른 태클들이 하나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죠. 프로토스의 희생으로 네, 상대 팀을 가난하게 만들고 같은 팀의 태클들이 승부를 거뒀지만은 글쎄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상황 정리하기로 진한 분이 가고 있죠. 박성준 쪽에서요. 일단 센터 자체는 뭐 좀 불안하다고 봐야죠. 네. 칼날을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박성훈 선수가 혼자 지금 감당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좀 중요해요. 네. 일단 이창훈 선수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럼 파일럿이 깨지면은 이거는! 바로 언파워드죠? 네. 그게 헌납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건 결국엔 상대 팀의 유닛을 생산하도 강제시킨 태클트리를 늘추려낸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창훈 선수 혼자 태클을 올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박성준 선수는 기본 저글링을 뽑고 태클 올리고 있어요. 네. 전혀 지금 뭐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멀쩡 똑같이 하고 있고요. 글쎄요.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POS팀이 이미 알아차리고 빠지질 않았어요. 네. 이 정도면 그 만족스러울 만한 성적 파일러 하나에 게이트 헌납이면은 지금 바로 또 박성준 선수의 뮤탈이 날아올 것을 감안하면 박성훈 선수가 멀지도 못해요. 네. 초반에 아무튼 뭐 보란듯이 게이트 두 개 만들었는데 게이트 다 였어요. 네. 지렷 하나 뽑고 말았거든요. 네, 지금 글쎄 그
이창훈 선수도 앞마당 가져가고 있나요? 아까 네, 아웃이죠. 네. 앞마당은 서로 지금 오히려 앞마당은 당연히 박성준 선수가 빨랐고. 아 근데 지금 그 저그 대 저그전에서 뭐 박성준 선수의 정말 그 뮤탈리스크 컨트롤만큼은 현존 저그 선수들이 거의 최강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박성준 선수가 이창훈 선수와의 뮤탈전 1대1을 밀린다 치면 그 박지호 선수가 허세원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밀치기 어제 박태민 선수가 보여줬었죠. 시간은 걸립니다만 병력 보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효과는 뭐냐면 정말로 박성훈 선수를 공략할 수가 있어요. 네. 클릭 실수했죠. 워낙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박태민 선수가 2대1 상황에서 그냥 느긋하게 해주다 보니까 한 번에 바로 성공을 했는데 네. 네, 오늘 박성훈 선수는 저기에 안 되네요. 저기에 신경 쓰다가 잘 안 되니까 빼네요. 네. 네, 정면 승부를 가도 해볼만 합니다. 듀오에서는 지금 상대편 초반에도 잘 막았어요. 그 장면이 안 잡혔으면 모를까 뭐 잡힌 걸 알면 상당히 민망할 거예요. 네. 아 저런 저게 안 될 줄이야. 네, 하려고 하다가 이 조작 커버 능력이 돼서 안 돼서 그랬으니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 자체 자원 손실을 생각했을 때 POS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거기다 앞마당 멀티도 좀 빨랐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전 양상이죠. 컨트롤 싸움이고요 이제. 자, 먼저 이창훈 선수가 박성준 선수의 오버를 근처에 있는 오버를 제압을 했습니다. 네, 스콜즈를 무서워하지 않는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는 투카스가 더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뮤탈을 모아도 되죠 지금. 이창훈 선수도 지금 이제 차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리고 박지호의 커세어까지 물론 박성훈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원을 딴 데 썼기 때문에 네, 차이가 나요. 네 지금 상태로 동등하게 출발을 했을 때 뮤탈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 그 커세어 숫자도 확실히 POS팀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금은 무리하게 어떤 정면 승부를 펼치기보다는 각계격파를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아니면 멀티 프로토스가 멀티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간다거나.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병력들 포탈라운들이 좀 모이고 있거든요. 녹색과 흰색이 POS고, 자, 보라색과 파란색이 삼성전자예요. 네, 저 팔려 하나를 끼고 철의 장막이 형성이 됐네요, 네. 정말로. 한 번의 승부가 정말 그 끝납니다. 공중전을 한 번 내주게 되면 뭐 다시 뺏기는 힘들어요. 네. 살아남은 병력이 좀 특별히 많았을 경우 그냥 바로 밀 수도 있어요. 한 군데 기지를. 스타일이 두 개째. 거의 비슷하죠. 포토스도 비슷하고 저그도 비슷하게 갑니다. 초반에 게이트, 질럿하나, 파일런 이렇게 날린 것을 제외를 하고는 상당히 뭐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칸도. 근데 문제는 커세어 숫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한데요. 박지호 선수가 좀 더 네, 뭐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는 커세어를 뽑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가스니까 미네랄 낭비를 했다고 해서 커세어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처음에 뭐 한두 개 더 많을 때 싸웠다 이런 거 아니면요. 중앙 쪽에 해체를 하나 더 펴고 있습니다. 네. 이창훈. 배수 네. 채취를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아, 그러면서 캐논으로. 어차피 서로 간의 공중전이고 커세어. 이거는. 예, 네, 뮤탈 싸움을 한다고 하면. 도발이거든요. 네. 옳다면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저지형을 장악하는 순간 삼성칸이 일단 분위기 역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자니. 아, 어떡할 겁니까, POS팀? 결정해야죠. 들어갈 겁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네. 자, 공중전 버튼 공중전부터 펼쳐져야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싸우는 위치가 삼성팀의 박성훈 선수의 백업이 늦었어요. 그렇죠. 너무 늦었죠? 그러면서 아주 거세로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건 센터 쪽에 거세로만 남아있을 때는 센터에 캐논을 할 수 없거든요. 호흡이었는데 이 캐논 이후에 저 적의 추가 멀티, 가스 멀티 하나가 큰 차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몰라요 지금. 네, 운동 유닛 싸움에서는 근데 박지호의 커세어 많이 살아남았는데 좀 추가를 내주면은 이 방법 먹히죠. 일단 커세어가 지금 박지호 선수가 백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본진을 들어갈 수 있군요. 본진에 경기 자체 분위기 물론 센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죠. 분명히 POS팀이 유리합니다. 스포 코너니아 선수로 만들었어야 돼요. 네. 이창호 선수 점수 차이가 공중으로 완전 장악당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 좀 승부차이에요. 뮤탈리스크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창훈 선수가 밀리는 게 아니었는데 싸울 때 같이 싸우지 못했어요. 박성훈 선수. 이창훈 선수의 자원 수급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자, 본진 쪽 자원 수급에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본팀 부합장 기대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네. 담비야 실질적으로. 이러면서 로보티스 퍼실리티를 올릴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은데 박지호 선수 그러면은 네, 시상률이 드랍하면 저 이차원 선수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네, 일단 지금은 공중을 계속 장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 저그를 계속 괴롭혀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로보티스 그 셔틀 뽑아서 아콘 옮겨주면 지금 최고입니다. 아콘이 넘어갈 수만 있다면은 최고의 그 협력 유닛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원을 분배했다가는 공중 유닛 커세어 싸움에서 뭐 커세어는 그래도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네, 제압을 했죠. 역전당한다는 건 사실상 좀 힘드네요. 아, 그리고 거기서 그대만 보이면 그냥 다 잡습니다. 네. 다 때려잡고 있어요. 네, 그런 여유를 지금 로봇 퍼실리티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섬전 양상이 되니까 더더욱 1대1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POS의 멤버 어떤 최고 투 에이스 투탑을 내놨다는 면에서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죠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제국권 자체가 완전히 POS 팀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박성준의 명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여기 지키기 힘들어요. 네. 지금 공격 진짜 지금 공격 가능한 게 없어요. 캐너 하나가 다거든요. 박지호 선수의 커세어가 마른 게 지금 너무 큰 도움이 네. 되고 있어요. 자 이창훈의 스커지가 얼마나 병력을 아 네. 정말 그 미네랄이 없으니까 스커지를 있는 대로 뽑은 거거든요. 네. 이제 박정호 선수가 못 버틴다는 거죠. 거의 마지막 한 번 던졌어요. 상대편자 입장에서는 라켄은 하나는 어쩔 수가 없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이죠. 네. POS 자 커세어가 딱 그 업무를 해주고 엎기는 아래는 계속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팀플레이서의 강점은 저글링으로 상대를 상대의 혼을 빼놓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나 철의 장막 자체가 하필이면 또 우리 편이 같은 섬에 있는 선전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네. 이창호 선수의 팀플 능력이 지금 극대화 되지 못했어요. 선수 뭐 밀타리스트 몇 개는 또 많아서 이창원 선수의 번지는 안마다 네, 괴롭혀주고 있고요. 아 병력 좀 늘어나는 게 다릅니다. 이창원 선수 지금 아 그나마 있는 병그 자원 안에서 스커지를 던져봤습니다. 별로 한 게 없고요. 글쎄요, 그 뭐 지상 유닛에서 공중 유닛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아 그 싸울 때의 한 순간의 호흡 미스가 이런 결과를 좀 나왔네요. 초반에 어떤 그 빌드 성격 자체가 이미 한번 나온 빌드는 프로게이머의 세계에서는 바로 다시 재탕을 하면 안 돼요. 네. 한참 잊을만할 때 한 번씩 꺼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개막전에서 있었던 빌드를 바로 또 써버리면 당연히 들키죠 처음부터. 네. 그래도 그 작전을 계속 고수에 가다가 보니까 아... 기사에서 저글링이 많아도 지금은 뭐 일단 진영이 좋아요. 그냥 캐럿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는 좀 박지원 선수가 지상현이 생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이미 뭐 공중을 사실 예 물론 뭐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지상 유닛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네. 끝낼 수가 있어요. 이창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지속적으로 박성준 선수가 그 규탈루 리스크를 못 모으게 스커세어 형을 좀 잘해줬죠. 네. 그러면서 박성준 선수가 그새 또 이제 저렇게 게이트웨이를 넘겨 만들어서 말이죠. 지상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아 오늘은 사업이 되어 있는 그나마 지금 예 삼성팀이 좋은 측면 네, 정말 그 박성준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모이시기 못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저글링을 뭐 네. 여기서 또 네. 오늘 또 말썽되는 역전승 한번 또 나오나요? 저글링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박지호의 지상 필요합니다. 지상 박지호 선수가 지상윤이 보내는 모습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창훈 선수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시간도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참 철의 장막 예상 철의 장막 매매 바로 특징이 이런 거죠 지금. 예, 사업을 빨리 해주므로 인해서 드래곤 활용이 극대화되고 있고 또 이 타임에 부탈에만 주력했던 박성준 선수가 저글링 바로 헤틀리 만무하고요. 예. 뭔가 지금 박성훈 선수가 지금 밀 내나요 오늘? 지금 외부로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처음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만 했던 POS 팀이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본팀을 사실상 두 번이나 밀었는데 위기에 빠졌습니다 POS가.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네, 막는 분위기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는 박지호 선수 다급하게 게이트에 늘리면서 이제 지상 유닛이 확보된다는 거죠. 지금 막 확정기도 하나 좀 날아가겠죠. 뭡니까? 캐리어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박성준이 밀린다는 얘기예요. 본진 네. 속이라도 서클 소형이 도배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좀
복귀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2대1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본진방어 상태가 어떻습니까? 박성준, 박성준입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조합으로 예, 이창호 선수, 야 이거는 2대1 승부가 박지호 선수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미네랄 볼트도 하나 더 했고 이창호 선수만 바로 밀어준다는 말이죠 여기서. 네. 예, 이거는 뭐 이윤영 선수가 보여줬던 역전이 지금 박지호 선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아, 근데 어차피 박성훈 선수의 지상 경력이 네. 뭐 역전은 아니죠. 처음을 넘겨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즉 박지호 선수와 같은 지상 지역에 있거든요. 캐리어가 아주 다수가 아닌 경우에는 드래곤이 또 캐리어 제압할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예. 2차전 지원식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게이트웨이에서 지금 지상 유닛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박지호 선수의 상황이 나쁘진 그렇죠. 않습니다. 네. 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이현이치의 처리예요. 저 가운데 갈색, 진한 갈색 부분으로 파인 부분에 걸쳐서는 건물을 만들 수가 없죠, 그 지역은. 아, 이창훈 선수가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어렵다리 전환을 해보지만, 야, 완전히 웹. 네, 방어용 웹. 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2km 본진 쪽 중요한 건 게이트웨이가 또 상대 쪽으로 상대 쪽에 건설됐기 때문에 지금 이창훈 선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박성훈 선수가. 네, 그리고 박주 선수 지상 병력에서 지상 전 아 박성훈 선수 꽤 되거든요. 네, 네 저 병력으로 무, 밀 수가 없거든요. 자 지상 전에 밀리면 안 됩니다 박지호는. 아 바로 미덴 질럿이에요 박주 선수. 그렇군요. 역시 박주수 피닛은 바로 질럿이죠. 네 오늘 박성훈이 밀리면서 그만큼 대비를 했습니다. 야 이거 박지호 선수의 결국 원맨쇼로 하나요. 잠깐. 네, 깜짝 어떤 그 선전을 보였었는데 결국 박지호 선수에게 막히네요. 웹에 만화가 없어요. 네. 오세호가 저렇게 많아도 자, 아무튼 주요한 투수들이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박지호가 아, 역시 또 질러만 추가하죠. 네, 박성준 선수 또 살아났어요. 또 박성준 선수의 가운데 몰래 게이트가 좀 POS 팀에게는 의외였을 수도 있고 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박지호 선수는 어떤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빠른 멀티 이후에 게이트 다수를 미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기간 준비를 하느라고 박성준 선수가 밀린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다템이네요. 네, 오버로드가 와야죠. 오버로드가 이거는 저 오버로드가 이거는 엘리거든요. 엘리 캐논 있나 위에? 아 위에 캐논이 보이죠? 엘리죠? 아 거문에 던 아 엘리 됐어요. 아웃됐고요.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철장막에서 좀 박지호 선수 바로 저 자리에 앉으면은 2대1이 돼서 역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명당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호 선수도 바로 저 자리였죠. 자 그리고 자템들이 상대들 합작이 쪽으로 가는데 웬만한 곳은 캐논이 다 깔려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은 허세 캐리어 조합의 2차원 선수 거의 뭐 네, 실질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그렇죠. 스파이어도 파괴됐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스커지가 나와도 캐리어는 만만해 보여도 커세어 저렇게 보였으면 스커지가 접근을 못해요. 네. 이거 박주호의 경력도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 박주호 선수 뭐 선발 전부터 시작해 1, 2경기 거의 뭐 공무대예요 지금. 지상 네. 병력은 쪼토스와 상대를 하고 공중 병력은 적은 상대하는 완벽한 분홍이에요. 네. 박지호 선수 지상병력은 버티고 그리고 공중병력이 상대편의 기세 하나도 척수하고 있어요. 이제 캐리어가 다섯 기에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러면 진짜 차라리 템플러 드래곤 바럽질러 중심의 병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박성훈 선수에게 중요하고 네. 아 어차피 아, 템플러 아카이브 있는 김에 저거는 캐리어 뺏겠다는 얘기죠. 박성훈 선수도 이제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제 지금은 빨리 네, 옵저버를 박성준 선수가 없는 만큼 옵저버 상대를 해서 캐리어를 많이 뺏을 모양이죠. 네, 다크템플러에게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저걸 만약에 본다면 박지호 선수 같이 다크아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 다크아콘에게 피드백을 더 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대편의 의도라고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상력이 없어서 다크아콘을 통해서 캐리어를 뺏는 게 야.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상용이 지금 박지호 선수가 그렇죠.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 네. 의미가 없습니다. 캐리어도 많이 모였고 지상용도 너무 많아요. 나오자마자 업그레이드 되는 딜럿 저렇게 있습니다. 박지호 딜럿 다크아콘 있으면 안 가면 돼요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경찰병 보내면 상황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 내 얘기 만들어놨는데 진짜 딜럿만 보내면
그렇죠. 네. 낙관지는 네. 헬리오가 이제 안 가면 되는군요. 2,300만 원으로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질럿에 할까, 드래곤에 할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 이창원 선수는 뭐, 일단 그냥 박성원 선수 혼자서 상대한다고 봐야겠죠. 해놓은 정도는 랩도 아까운 거죠. 네. 아, 이거 핵심적인 자원줄이거든요, 박성원에. 바로 깨지네요, 넥서스. 뭐, 테란처럼 SCB가 붙어있을 수도 없는 거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의 장막을, 네. 지형을 활용한 캐리어 공격이 정말 잘 먹히네요. 네. 순식간에 자원이 말라요. 네. 지역 건물 다 깨집니다. 여러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은 미리미리 제거하고 있어요. 박성훈 선수가 네, 싸울 때 그 미스,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 쪽에 게이트웨이 건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다카콘 개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은 일단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취소의 여정. 네, 그 역전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일러가 한번 휘치고 지나가면 뭐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랩을 써줘야죠. 그러다가 저렇게 막 힘껏 달라질 때는 랩으로 좀 허무하게 해줘야 돼요. 야, 그나마 히데르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창훈 야스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대희가 많이 나오는데요, 차례정마. 네. 어느 정도의 완벽한 이대희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미 흔들어 놓을, 양쪽을 다 흔들어 놓고의 이대희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박지호 선수가 충분히 해볼만한 상황에서의 이대희였어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두 선수가 조정을 하는 그런 투 칼라, 두 종족을 혼자 관계한다는 것은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공중 유닛은 섬 넘어가서 지상 병력은 지상전을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공업 플레이를 정말 잘했고요. 오늘 좀 네, 활용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선수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이제 주력을 이제 모아 가야죠. 병력 꽤 많이 있는데 네, 다카콘이 충분히 기다렸거든요. 다카콘이 여섯 마리예요. 캐리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나가는 찾고 있죠. 네, 삼성전자 팀의 박성호 선수는 그야말로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위해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호의 확장 비단은 이렇게 파괴를 했습니다. 닭템으로. 그야말로 저 마카코의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해서 네, 혹시라도 네, 역전 나오면 정말 대박이죠. 네. 섬을 섬쪽 섬 넘어서를 캐리어가 담당을 했다면 지상은 진짜 지상 병력이 맡겨야 돼요. 옵션을 뽑아가지고 질러 템플로 드래곤 해야 돼요. 지금 캐리어가 괜히 넘어갔다가는 진짜 역전 당할 수 있어요. 마르도 꽉 채워놨을 테고 정찰병이 그... 가죠. 다섯 쪽으로. 네, 여러분 스포츠를 지금 어디나요? 네, 다섯 쪽 내려갔거든요. 녹색에. 다섯 쪽에 뭐가 내려왔나요? 아, 여기 좀 나도 네, 옵션 뽑았다 그냥 터졌죠. 네. 사람들한테 야 숨겨놓는 거 보세요. 박성호 선수 네. 최대한 몰래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거는요. 위에서 잡혔기 때문에 아래쪽 다카콘의 존재, 수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다카콘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여섯 개. 네, 캐리어는 몇 개 정도죠? 10개네요. 네. 일단 카세어가 또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카콘을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깨지기 전에 만들었어요. 박성훈 선수는 어차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다카콘밖에 없기 때문에 다카콘을 계속적으로 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인터셉터 많네요. 네. 80개가 날아다니는 거죠. 야, 그래도 저 다크 템플러로. 아, 정말 평화를 너무 사랑하는 네. 플레이인데요. 야, 반대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냥 완전히 적었어요. 이제 다크 템플, 다크 아콘 활용할 때가 왔죠, 이제. 자, 다크 아콘 6개, 그래서 마지막 박송을 네. 마지막 희망이에요. 뺏어도 문제, 이게. 네, 지상 유닛도 있다는 게 참 크네요. 커제어도 네. 있고.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최대한 움츠려서 더
다카코는 더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도 역전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뺏을 수 있는 캐리어의 숫자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뺏지 못한다면 뭐 답이 없죠. 뺏고 잠깐의 어떤 쇼로 끝나는 거죠 지금은. 자 이렇게 난전 상황인데 다카코 가져가죠. 자기 건물에 막혀가지고 지금 버벅대죠. 접근을 못 자기가 만들어놓은 건물에 저럴 수가 있나요 박성훈 선수. 접근을 못했습니다. 아, 그럼 지상병력 들이지 못하네요. 박전쪽에 지상병력 보내죠? 박지호 선수가 노련한 게 처음부터 무리해서 적의 심장부,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었던 적의 심장부로, 현재 적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왔으면 캐리어 끊기면서 막 좀 고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위를 싹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지막 핵심을 지금 잘 잡았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박성훈 선수 네. 써야죠. 한번 쓰고 돈 되는 대로 다카코를 계속 만들어놨어야 돼요. 네. 이미 봤어요 이제. 다카코 봤어요. 자 그냥 준비한 곳인데 마지막 한번 원하던 거를 해봐야죠. 다카코한 접근. 다카코를 해주는 거죠. 네. 하나 뺏었죠. 자 벌써 또 빼놨어요. 그래서 급박하게 되죠. 네, 캐리어가 처리를 하죠. 캐리어 순식간에 캐리어를 한 번에 저만큼의 다카코 숫자만큼을 떼서도 힘든데 네. 하나씩 뺏는다는 뭐 소용이 없죠. 지지죠. 지지. 아 정말 처절하게 한번 그 역전을 노려봤는데 그 고비를 못 넘네요. 박성균 박주호의 개인기 그리고 박지호의 아 안정된 경기 운영이. 아, 팀에 띈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 저런 장막 쉽지 않네요, 선수들. 자, QS 2대0으로 앞서가죠. 자, 박성준, 박지호의 자, 눈부신 개인기. 자, 팀을 자, 센터스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만듭니다. 팀플까지 QS가 승리했습니다.